야, 한 발에 왔다고? 유정아, 3분만 버텨, 승. 왜 저 숨이 안 쉬어져요? 좀 참아요. 하나, 아니야, 둘. 몰래 몰래 쉬어야지 안 쉬면 안 돼요. 아, 네. 예, 자, 편안하게. 야, 이 모래에 지금 달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렵게 두 번 대결해서 그러니까. 힌트 얻어가지고 왔어요. 4층을 바로 가볼까요? 어, 가보자. 4층, 4층. 4층, 4층. 어, 떨린다. 뭔가 엄청나게 쌓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어디 쌓는 사람이. 어, 막 구경하고 계시는데? 드디어. 뭐, 뭘? 갑자기 서 계시는데? 뭐야? 만났어요. 응? 병 맞아. 병인데? 와, 우리 바로 달인 만나는 거예요? 병 맞아. 병이야. 우와. 저는 절대 중심을 잡는 중심 잡기 예술가 변남석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공연이 두바이 왕자 초청 공연이었어요. 그냥 저한테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두바이라는데 왕자가 초청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어라, 저거 진짜 제법 가는 오토바이 같은데? 와, 진짜. 나는 저 돌의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아, 저렇게 해서 세운다고? 와, 진짜. 진짜로? 이거 작품 같다, 진짜. 이렇게 놓으니까. 아, 대단하지. 와, 보는 애 진짜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이거 재밌다. 보는 재미가 있네. 이거 또 뭐야?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사람을 균형 잡아보겠습니다. 사람을 균형 잡을 수 있을까? 해보세요. 제가 해볼까요? 저 추천합니다. 하면 되나요? 오셔, 옆으로 앉으셔야 돼요. 아, 옆. 이렇게 옆으로. 예. 선생님, 저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자, 완전히 등을 완전히 대고. 이렇게? 예, 완전히 기대서. 자, 완전히 등 대고. 아! 자, 완전히 뒤로 대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숨만 안 쉬면 됩니다. 자, 갑니다. 손을 여기 잡으세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야, 한 발로 왔다고? 유정아, 3분만 버텨, 승. 왜
선생님 저 숨이 안 쉬어져요. 좀 참아요. 하나, 아니, 둘. 몰래 몰래 쉬어야지 안 쉬면 안 돼요. 아, 네. 예, 자 편안하게. 됐어 됐어. 숨 좀 숨 3분만 참아봐. 근데 느낌이 신기해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우리한테 말하지 마. 좀만 버티면 기네스에 올라가. 잘했다. 잘했다. 으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달인분들을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본격적으로 움직였는데 네. 또 본격적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분을 만나뵙기 위해서 그 긴 여정을 떠나왔던 건데 일단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든 그렇게 다 세울 수 있다라는 게 나는 이 사각 틀에서 이 회전을 했을 때 정말 나는 한 가지의 그 예술 작품 보고 있구나. 맞아요. 내가 빙글 돌면서 관찰을 안 해도 얘가 알아서 돌아주잖아. 그게 나는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뭐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사람은 자고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중심하고 이 중심하고 좀 다르긴 한데 좀 검증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 안에 내부 장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세우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요, 모서리로. 이건 뭐 껌이죠. 일단은 뭐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요? 발에다가? 이건 근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 오! 잠깐만, 이거. 와. 너무 간단하게 세우신데? 이 정도는 솔직히 병만 형도. 이건 될 것 같아. 아유,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야. 우와. 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우와. 뭐야? 우와. 조금은 합니다. 오, 대단하시다. 이거 왜냐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하자마자 바로 하시니까. 아니, 우산으로는 제가 장난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도 세우실 수 있을까요? 이거? 받침대를? 근데 저는 이제 얘만 세우면 모양이 별로 안 나오니까 사다리에 공간을 만들고 얘를 그 위에 올려버릴게요. 와우. 야,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난 아직도 난 이해도 안 되는데. 사다리에 공간을 해서 의자를 세운다? 오. 어? 이걸 세운다고?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얘는 왜 서 있지? 얘는 왜 서 있지 지금? 제가 누르고 있으니까 안 서. 선생님이 뭔가 잡으면 숨. 그러니까 숨게 하세요. 여, 오, 아, 아 여, 아, 아 여, 오, 아, 아니 잠깐만 제가 할게요. 예, 잠깐만요. 자, 그 손 살짝 놔볼래요? 됐어요. 아니 이거. 어휴, 불안. 아, 이건 이게 무슨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세게 칠 수 바람 날까 봐. 응. 나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어요. 나 안 될 줄 알았어. 아, 이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딱 이게 있네요. 네. 또 미션 더 줄까 봐 제가 한 번에 그냥 확 세게 한 거예요.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네. 와. 어쨌든 제가 한 것 중에 저도 제일 큰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야! 이야! 위로도 안 무너져. 위로도 안 무너져. 와.
그냥 사다리 빼고 네. 바닥에 이 돌만 놓고 요것만 세우는 것도 어렵죠? 어렵죠. 그거 한번 도전?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것만요? 간호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죠. 네, 해보죠. 그래요. 아유, 김병만 씨인데. 아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가야죠. 진짜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 와. 이거 들어보세요. 네, 네. 들어보세요. 엄지발가락 안 찌게 조심하세요. 바로 세웁니까? 오. 근데 요것도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라기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 정도는. 아 근데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다. 됐어. 됐어. 아 근데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다. 됐어. 됐어. 천천히 해야지. 뭐야 저 사람? 아 진짜 뭐야?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제가 여기 사다리에 한 명 정도를 올려봤는데 네. 제가 세 명을 올려서 사다리를 지정잡겠습니다. 진짜? 자 이제 한 명씩 올릴게요. 올라가세요. 어디까지 자, 올라가요? 잘,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네, 자.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완전히. 자 제가 놓으면 앞으로 오잖아요. 몸을 네. 계속 뒤로 보내요. 더 보내, 더. 더 앞으로 나라냐고. 아, 이... 와! 넘어갔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네, 네. 어디를 가야 되죠? 네. 오른발. 네, 여기 왼발. 에? 그게 된다고? 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네, 오른발, 왼발. 네, 오른발, 왼발. 또 김병만 씨는 여기 왼발, 오른발. 어, 이게 네. 된다고? 네, 네, 그렇게 밟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 이제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오! 자, 제가 몸이 뒤로 가면 앞으로 오시고. 오, 오, 됐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트름도 안 되고 방구도 안 돼.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자, 머리만 살짝 돌려서 카메라 한번 보세요. 우와,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자, 자 내려가 보세요. 와, 나 숨 참았어. 아니 저, 와, 아, 진짜 되는 거야. 와, 어지러. 김병만 씨와 이제 중심 잡기를 가지고 대결을 펼치셔야 되는데 대충 감으로만 봤을 때 이기겠다 싶으세요? 김병만 씨가 경기 보면 스포츠처럼 잘 빨아당기고 맞아요. 잘 하셔서 이 승부가 문제가 아니라 잘하면 중심 잡는 사람을 하나 더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 아유. 아, 네. 되게 큰 칭찬을 해주셨는데. 우와. 네. 아. 그러니까 이건 뭐 대결이 네. 아니라 후계자 양성 코스다. 네. 아. 오. 선생님, 근데 어떡하죠? 그 선생님 이기시면 저희가 선생님 원하는 걸 선물로 드려요. 아, 맞아, 맞아요. 네. 상품 원하시는 거. 그럼 김병만 씨 못하는 걸로 내가, 김병만 씨 못하는 걸로 내가 제안을 해. 그렇죠. 네. 자, 일단 대결 방식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결 방식. 총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1라운드 종목을 달인께서 정해주시면 돼요. 많은 쌓기가 있지만 뭐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